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해 각국 정상들이 국제연합위원회에 모여 정상회담을 펼칠 동안 자국에서 정식 파견한 적은 없지만 G드립으로 대표로 오기는 G들이 모여 세계 청년들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비정상회담을 개최한다. 대회입니다. 국경을 청년의 비정상회담 의장 전현무. 사무총장 유세현. 의장 송식민. 우리는 전현무. 네. 자, 드디어 왔네요. 내일이 이제 미국에 40대 대통령을 뽑는 그 말 많고 탈 많죠.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아니, 근데 미국이 어때요, 지금? 분위기는 두 분 다 좀 실망스럽고 문제 이렇게 많고 사건이 이렇게 많아서 진짜 논란이 되고 있고요. 저기는 힐러리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때부터 약간 힐러리 쪽으로 많이 갔어요. 트럼프가 버스 타면서 옛날 녹음 밝혔어요. 그 녹음은 뭐 여성 많이 뭐 안 좋게 얘기하는 여기 방송에서 해. 얘기하면 안 되는 멘트 했는데 그때부터 가능성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요새 사람들이 느낀 게 선거 후 자기 사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사업홍보라고 다니더라고요. 나머지 약간 행사들, 선거 관련 행사들 약간 자기 사업 홍보용으로 쓰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프레스 컨퍼런스나 뭐 이런 행사는 항상 트럼프 골프코스에서 하거나 아니면 트럼프 호텔 앞에서 하거나 약간 근데 막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미국에 있는 인도 친구들은 되게 불안해요. 트럼프가 이길까봐. 왜냐면 우리가 아는 미국이 있고 모르는 미국이 있어요. 이 모르는 미국 때문에 트럼프가 이기지 않을까 되게 고민. 혹시 모르는 거죠, 또 그죠? 아니 안 그래도 멕시코 사람들 엄청 많이 긴장하고 있어요. 긴장 때문에. 역사가. 아니 결과가 사실 멕시코에게 엄청 큰 영향 줄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우리 힐러리 조금 더 무섭다고 생각해. 아니네. 중국은 또 힐러리 더 무섭다고. 네, 힐러리 이미 공식적으로 중국 뭐 남중국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을 너무 많이 했어. 파키스탄도 그래요. 그 트럼프가 최근에 인도랑 파키스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 말을 했으니까 이제 파키스탄에서는 좋게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트럼프로 파키스탄과 인도 사이에 벽을 짓게 됐어요. 이거 말이 되는 게 우리도 뭐 다른 선거 때 약간 함부로 약간 반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 나 좋아하는 사람 뽑는 것보다 난 덜 믿는 사람 뽑는 네. 거지. 근데 나도 처음으로 이번에 그거 맞다고 생각해. 왜냐면 힐러리 이길 가능성이 올라가는 게 사실 사람들이 힐러리 좋아해서 그쪽으로 간 거 아니에요. 덜 미우니까. 왜냐면 힐러리도 그 우리나라 기밀 있잖아, 기밀. 개인 서버로 이메일 보내고 그거 많이 예? 이제 약간 함부로. 힐러리요? 네. 미국 얘기죠. 김이라고 알고는 계셨던 거예요?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 그런 나라가 있어요? 김이라고 왔다가? 국가 김이라고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I did not email any classified material to anyone on my email. There is no classified material. 분명히 우리 다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조사 들어가니까 거기 우리 기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거짓말 때문에 많이 잡을 수가 없어요. 다른 선거였으면 사실 사람들이 힐러리 꼭 뭐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트럼프가 그만큼 또 실수 많아서 아마 힐러리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뭘까요? 어렵네. 아니 이게 어려운 질문이죠. 네. 네, 우리 항상 얘기하는 거는 우리 아이를 위해 롤모델 될 수 있는 사람. 왜냐면 특별히 뭐 올해에 트럼프가 그런 뭐 멘트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서 뉴스 방송 보면서 아이 같이 있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 나오잖아요. 오, 이게 아이가 이런 거 듣게 되니까 되게 걱정도 많이 되고. 그리고 우리 항상 얘기하는 거는 cool under pressure. 그래서 대통령들이 어차피 비상 상황도 많고 이런 스트레스 많은 상황 속에서도 논리적인 결정 내릴 수 있는 사람 좀 원해요. 그러니까 새벽 3시에 이 비상 전화 오면은 내가 준비되어 있는 상황, 내가 그 상황에서도 논리적으로 내가 갖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준비돼 있어야 된다고요? 네, 네. 그렇죠. 도론, 약간 도론 실력이지 않을까 싶어요. 도론. 도론 실력.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도론 실력이 있다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실은 도론 실력이 별로 없으면은 그 나라 대표하는 거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실 도론 실력 중요하죠. 그 국민들이 자랑스러워 할 만한 그런 대표의 모습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도론 못하면은 외국에서 그러면 나라 이미지도 뭐 작아지고 막 그러잖아요.
토론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경청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들 말을 잘 들어야 나중에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어요. 오엘리형은? 프랑스에서는 사실 연설 잘하는 사람 좀 좋게 보여요. 그 프랑스어로는 트리바라고 부르는데 그 원래는 그 로마 역사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연설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열정을 일으키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런 esprit de répartie 좀 좋게 보여요. esprit de répartie는 그 어떻게 설명할까요? 박재훈 씨처럼 그 상대방이 뭔가 말할 때는 똑똑하게 좀 비웃으면서 그 대답 하는 능력이에요. 비웃으면서 무슨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이 능력이 프랑스 사람들이 다들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약간 저는 약간 추돌된다는 느낌이 그 똑똑하게 좀. 학천 씨가 프랑스 스타일이었거든요. 도회에서는 일단 대통령 아주 우리가 총리 있으니까 우리 국가의 대표 제일 높은 사람이라서 국민들의 희망되는 사람도 되어야 되고 뭐 다양하지 절대 부정부패 같은 거 저리지 않은 사람이고 그 제일 중요한 거는 말만 하는 거 아니고 행동도 해야 되고 그래서 무슨 계획 있는지 말만 한 거 아니고 그거 진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고 근데 일본도 이제 촌리라서 우리가 촌리 뽑을 때는 촌리를 직접 뽑는 게 아니라 당의 투표를 해요. 그때 그 당이 뭔가 주장하는 말이랑 이제 촌리가 된 후에 한 게 다르면 완전 안 되죠. 촌리라는 게 우리의 뭔가 마음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소통을 못하면은 안 돼요. 저희도 위원 내각 제도라서 촌리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 그런 사람 좋아요. 약간 국제적으로 인지도랑 권력 있는 사람. 왜냐면 우리 또 유럽 연합에서 이렇게 미팅할 때 목소리 낼 줄 아는 사람 필요하죠. 너무 예를 들어서 우리 전에 베를루스코니 사실 내부적으로 문제 많았지만 국제적으로 되게 오바마나 뭐 퓨팅 뭐 중국 주석 누구한테 다 말할 수가 있고 힘을 보여줬죠. 예, 퓨팅이랑 뭐 휴가 같이 보냈고 그러니까. 물론 이 결혼 잘하고 말을 잘하고 말을 하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건 어디든지 중요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파키스탄에서는 종교랑 국가를 따로따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해요. 지금 우리 사람들이. 종교와 정치 완벽한 분위기. 사실 그 최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늘 이제 유혹이 있죠. 비리에 대한. 물론 그 유혹이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만 심하면 이제 탄핵의 대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사례가 좀 있나요, 여러분 나라에? 최악의 지도자는 누가 있을까요? 우리 이웃나라 브라질에서 브라질. 예, 지우마 보세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자가 브라질의 첫 여성 대통령이 돼서 사람들이 기대를 엄청 많이 하고 있었는데 관리를 뭐 너무 못해서 결국엔 돈 다 써버렸어요. 써버렸으니까 거기에 그 작자를 막기 위해서 그 여자가 국영은행에서 돈을 가지려고 하다가 들켰어요. 국영은행에서 국영은행에서 거기서 돈 가지려고 하다가 들킨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잘렸어요, 그 여자. 그 미국도 뭐 정부 사건 중에 제일 큰 거는 닉슨 워터게이트잖아요. 닉슨은 리퍼블리칸 당이었는데 데모크랏 당 본사로 도둑 뭐 몇 명 보내고 거기 뭐 서류 다 뭐 훔쳤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우리 미국 사람들한테 잡을 수 없는 거는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 다 앞에서 닉슨이 I'm not a crook. 그 말로 되게 유명해요. 이제. I'm not a crook. 왜냐면 나중에 조사 들어가니까 뭐 he was a crook. Right? 그래서 crook으로 인정돼서 근데 나중에 그때는 발언 변했는데 탄핵됐잖아요. 근데 탄핵된 이유는 바람 핀 것 때문은 아니고 발언 피고 거짓말했어요. 근데 거짓말 안 하는 정치자 어디 있어요? 그 최악 리더는 사르코지하고 홀란드니까 사르콜란드라고 합쳐서 사르콜란드. 최악. 왜 최악이에요? 오엘리언 생각에 누가 더 사건이 너무 많아. 올랑커지. 오엘리언 생각에 둘 중에 누가 더 최악이에요? 저 정도야? 사르코지? 사르코지? 사르코지. 항상 진심이라서 너무 좋아해. 만약에 대통령이나 총리가 잘못한 게 많으면 잘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나라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지금까지 그 임기를 채운 경우가 한 번밖에 없어요. 그 전에 다 잘렸어요? 예, 네, 그 전에 다 잘렸어요. 대박이다. 그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부총 부패 막 이런 문제 많아지고 시위 생기고 막 이런 문제 많아지면은 군인들이 와서 이제 다. 파키스탄은 정부의 힘보다 군인의 힘이 항상 커요. 그래서 나라가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죠. 일본이 그 파키스탄이랑 좀.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1년마다 총리 바꿨었어요. 왜요? 그러니까 뭐 스캔들?
스캔들이나 뭐 좀 인기가 떨어지면 뭐 금방 뭐 그래서 6년 안에 뭐 5명 이제 천리가 있었다는 진짜 그런 것도 본 것 같은데 이제 2011년에 이제 지진 났을 때 간나오토라는 이제 천리가 있었는데 강사는 이제 공개를 늦게 한 거예요. 그래. 그래서 우리 진짜 대피 지도도 이제 좀 늦게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사임했는데 대부분 나라에서 자를 수가 없는데 보통 사임해야 되잖아요. 그럼 지지율이 떨어지면 사실 사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정부가 따라가지 않으니까 그렇죠. 사표해야죠. 자, 뭐 치킨 비리 얘기 해볼까요? 볼까요? 예, 여러분 나를 떠들어서 했던 대통령의 치킨 비리, 치킨들의 비리 어떻게 했나요? 보통 성 씨가 최죠. 최측근. 최측근 비리. 미국 역사에 대통령 중에 대통령의 부인, 와이프가 점성가한테 조언 많이 받아서 노란이 된 케이스 있어요. 아, 그런 일이 있어요? 아마 한국에서 많이 모르는 일인데. 그 점성가라면 무슨? 우선 레이건 대통령인데 와이프 낸시 레이건이었는데 친구 중에 이런 점성가 있어서 항상 불러서 조언 많이 받고 근데 계기는 어떤 사람이 레이건 대통령 암살하려고 했었는데 쐈는데 레이건 대통령이 다쳤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다행히 안 죽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 점성가한테 뭐 전화하고 뭐 오늘 뭐 출장 가도 되는지 오늘도 이것저것 해도 되는지 조언 부탁하고 그러니까 그 점성가가 어쨌든 뭐 레이건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준 건 아니죠? 그 뭐 어디 갈 때 뭐 이렇게 조심해라 정책 스킬에 영향을 준 거죠. 그렇게 시작했는데 다른 스태프 인터뷰 좀 읽어보면은 그 스태프분들이 진짜 큰 결정 할 때마다 그 사람 껴있다는 진짜? 네. 와.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이 신정 정치를 했네요, 그죠? 주석 써달라 그러죠. 내조예요. 그 시작부터 나중에 이 사람 그냥 화이트하우스로 조대해서 거의 약간 직원으로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른 주변의 스태프분들 많이 뭐 짜증나고 컴플레인했어요. 야, 우리나라에 진짜 뭐 중요한 결정 할 때마다 이 사람 껴있다고. 어머. 그래서 완전히 논란됐었어요. 근데 나중에 낸시 레이건 그랬었어요. 사실 피해자는 없었고 되게 약간 순수한 일이었다고. 너무 맞아. 이게 많이 알려진 거예요, 미국에? 근데 사실 레이건 대통령 끝나고 나서 약간 밝힌 사건이라 사실 뭐 그 당시에는 많이 이슈가 뭐 이슈는 뭐 안 돼. 근데 전성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본인 말로는 로마 시대 이후 전성가가 어떤 나라에 이 정도 영향 큰 사람은 난 처음이다. 자부심을 가지고 그때는. 네, 약간 미국에서 아, 처음으로 이렇게. 네. 지금 덴마크에서 살고 있어요. 아, 여기에서 아마 도로 아니에요, 제가. 네. 시사기가 하신 분.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그 멕시코 대통령의 와이프가 있잖아요. 앙헬리카 리베라라고 그 여자가 그 아주 큰 맨션을 샀어요. 그래서 비난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 맨션은 70억 정도 그 되는 그 주택이었어요. 자기가 돈 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보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그 대가로 이렇게 받았던 거였어요. 70억이면 예.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귀엽다. 그치, 그렇죠. 우린 뭐 끝날 때 몇천억, 몇조 막 해 드시니까. 순수한 것 같아요. 순수한. 그럼 다 나쁜 거지. 검소한 영부인 같은데. 이 사건부터 우리 멕시코 대통령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졌어요. 파키스탄 지금 현 총리의 딸 한 명이랑 아들 두 명, 런던 하이드 파크에서 아주 비싼 집 4개 정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발세가 의심되는 페이퍼 회사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시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정리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클 수 있어요. 자, 이제 측근이라는 사람들 좀 관리를 좀 잘해야 됩니다. 정치도 잘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현명한 측근은 어떤 사람일지 모두의 이제 몸보기 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뭔가 숨어있는 거 진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숨어있으면 뭔가 컨트롤하는 느낌이 있는데 당당하게 공개하고 뭐 하면은 조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직접적으로 대통령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완전히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투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부가 하는 행동을 다 알 수 있게 국민들한테 이런 정보를 알려줘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많은 나라들에서 대통령 일 시작할 때는 그 스태프 다 바꾸잖아요. 그럼 많은 나라들에서 그 대통령 자기하고 친한 사람 데리고 와서 높은 포지션에서 놓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친한 관계라면은 더 이상 그 오브젝트한 비유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친한 사람 대신은 진짜 스펙만 보고 사람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베 총리가 이제 예전에 그 총리했을 때는 엄청 친한 사람을 이제 측근으로 뽑았는데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문가를 많이 이제 뽑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올바른 방향이죠. 네.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5대 미국 대선이 하루 남았는데 자, 누가 되든 국민이 우선인 대통령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